신청곡이 지금 바로 나간다는 의미로 뮤직큐. 신청곡을 한 줄의 재치 있는 퀴즈로 풀어낸다는 의미로 뮤직큐. 신청곡과 퀴즈가 어우러진 음악 퀴즈쇼 뮤직큐. 노래 제목이 퀴즈의 정답이 되도록 살짝 발상을 비틀어서 아이디어를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오늘 유나씨 음악으로 여러분 노래 제목이 정답이 되도록 퀴즈 많이 만들어서 보내주세요. 오늘은 스페셜 게스트 리패키지 앨범으로 돌아온 유나씨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브게임에 드디어 왔습니다. 진짜 여러분 예전부터 진지하게 우리가 유나 씨를 스케줄을 또 이제 같이 잡아놨었는데 뭐 이제야 말씀드리지만 또 뭐 유나 씨가 또 생방송 또 음악방송에 노래를 한 곡을 한다 그랬다가 두 곡을 한다 그랬다가 막 이러면서 라디오도 여기도 생방이고 음악방송도 네. 생방이라서 제가 유나 씨를 보내드렸어요. 아우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그래서 음악방송에서 일단 노래를 또 하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자주 나오란 말이에요. 앨범이 너무 늦게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정말 한참 걸렸어요. 아, 1년에 그래도 한두 번은 봐야 되는데 유나 씨는 한번 가면은 한 3년쯤 지나야 와. 여러분 한 2년 반이에요. 막 이렇게 지나야 오니까 너무 보기가 네. 어렵습니다. 봤습니다. 아, 유나 씨 어떻게 잘 지냈어요? 네, 너무 잘 지냈고 예. 재밌게 작업하고 예. 요즘에는 분위기도 너무 좋아서 예. 아주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 리패키지 앨범을 발표했는데 여러분 14곡이 수록돼 있습니다. 유! 노동하였다. 아니 근데 보통 이렇게 14곡을 쭉 이제 본인이 다 작사 작곡을 해야 되잖아요. 네. 누구 곡을 받는 게 아니고 네. 얼마나 걸려요? 언제부터 천천히 준비를 하면 됩니까? 이거는 코로나 시작되고 나서부터 네. 시작을 해서 한 11개월 정도 걸렸어요. 작년 10월에 나왔나요? 11월에 나왔나요? 네. 네, 그쯤이니까. 그러면 한 10개월, 11개월 네, 네. 그 정도 걸려야 이제 14곡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네, 일단 11곡을 그때 완성했었고 그렇죠. 완성 다 해갖고 회사에 오니까 네. 사장님이 네. 리패키지를 하자고 그렇죠. 바로 만들으라고? 그래서 3곡을 그럼 바로 만든 거예요? 와 진짜 너무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아. 바로 만들어 오니 그래서 그 제주도에 예. 차 안에다 장비를 다 실어가지고 예. 배로 보내고 저는 아. 비행기로 가서 예. 2주 동안 막 떠돌면서 작업을 하다가 네. 왔습니다. 그래서 3곡이 또 추가로 더 들어가서 그쵸? 네, 살별이랑 블랙홀이랑 네. 이런 곡들이 더 추가로 들어간 이거 이제 급하게 만드신 곡이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근데 네. 급하게 만든 곡이 또 우리 마음을 또 때리는 또 힘이 있어요. 참 직관적이게 되나 봐요. 참 신기하죠. 네. 이게 막 쫄려가지고 만든 게 명줄이 주는 줄 알았어요. 아, 그 정도로 명줄을 여러분 예 담보로 만든 이 세 곡입니다. 근데 정말 너무 좋은 소식은 사건의 네. 지평선이 음원 발표된 날로 기억해요. 네. 예, 음원 차트에서 1위를 했습니다. 아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근데 이게 요즘에 솔로 가수들이 이렇게 1위 한다는 게 정말 아유, 기적 같은 일이에요. 진짜 감사한 쉽지가 일이야. 않아요. 그런데 또 본인이 작사 작곡한 이 곡이 타이틀이 1등이 딱 됐을 때 그거 보자마자 어떤 네. 마음이셨는지. 와 진짜 어땠어요? 솔직히 기념비적이죠. 네. 너무 기분이 좋았고요. 캡처하셨나요? 아 캡처 엄청 많이 했어요. 스샷 폴더 들어가면 막 그렇지 왕만아요. 시간대별로 해야죠. 아 해야죠.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막 떨려요? 아 이제는 떨린다기보단 조금 즐기게 된 것 같아요. 그렇지. 아 좋다. 아, 네. 그래도 되게 좋다고 생각해 주시니까 예. 정말 좋다. 저도 되게 좋다고 생각해서 이게 딱 맞아 떨어졌을 때 쾌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내가 아직 감이 죽지 않았다. 그렇잖아요. 왜냐면 어떤 분들은 아티스트가 원해가지고 민 곡이 성적이 안 좋을 수가 있고 맞아요. 그거 모르잖아요 사실. 그쵸. 또 나는 그 곡이 별론데 대중들은 좋아할 수도 있고 맞아요. 아니 그러면 최애 곡이 사건의 지평선이었어요? 네 이번에는 예. 사건의 지평선이 제일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딱 맞았네 네. 느낌이. 다행이에요. 2991님이 비의 여왕 유나님 반가워요. 러브게임 돗자리 깔아도 될까봐요. 비 소식이 있는 오늘 유나님이 나오다니. 아 정말 오늘. 예, 오늘 비 소식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퇴근길에 아직은 안 오죠 비가. 지금은 아직 안 예, 오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 또 퇴근길에 네. 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0364님 외 많은 분들이 이 라디오 스케줄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네요. 예. 아이고. 사실 또 컴백하면 라디오 좀 나와줘야 유나 씨 또 음악 만든 얘기도 하고 네. 예, 이렇게 하니까 지금 또 제주도에서 뭐 명줄 짧아진 얘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니까 네. 여러분 자, 첫 번째 퀴즈를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야기 잠시 후에 계속 이어갈 거고요. 첫 번째 퀴즈는 유나 씨가 직접 읽어주세요. 네. 아, 요 9페이지 네네 맞습니다. 2822님이 만들어준 퀴즈입니다. 네. 이분께는 백화점 상품권 선물로 먼저 드리고요. 네네. 문제 나갑니다. 3이자 남동생 사건이가 이사를 갔다. 친구들이 집들이 와서 생각보다 넓은 평수에 놀랐고 집 평수가 궁금했던 친구는 뭐라고 물어봤을까? 자, 노래 제목이 정답이 되는 퀴즈입니다. 여러분 사건이가 이사를 간 사건이가 힌트가 되겠고요. 집 평수가 이거 궁금하죠. 누구 집 가가지고 집 평수 궁금한데 이것도 물어보기도 애매하긴 하거든요. 힌트입니다. 결정적 힌트.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정답 보내주시면 초콜릿이 선물로 갑니다. 이 곡의 제목이 정답입니다. 친구는 뭐라고 물어봤을까요?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9517님이 주셨습니다. 사건의 지평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쵸, 그쵸. 지평수, 사건의 지평수는 어떻게 되나요?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사건의 지평순? 예, 이하나님, 9517님, 정섭님께는 선물 초콜릿이 갈 거예요. 아, 오답자 중에서 네. 예, 지평수가 궁금했던 친구는 뭐라고 물어봤을까요? 3, 4, 예, 34평이라고 3, 4 희망사항을 보내주신 거 아닐까요? 그리고 네. 1과 2분의 1이 있었습니다. 아주 작다는 의미겠죠? 1과 2분의 1. 아, 그래도 예. 참 좋은데. 예, 그리고 2PM의 우리 집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4031 0853 오윤영님 세 분께 오답이지만 선물 갑니다. 초콜릿. 아 초콜릿 갑니다. 아니 뮤직비디오 얘기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네. 진짜 유나 씨가 직접 출연해가지고 얼마나 반가웠는지 우리가. 아닙니다. 예? 아니 근데 뒤로 이렇게 싹 넘어가는 그 씬은 NG 없이 쉽게 촬영했어요? 아 네. 좀 무섭긴 했는데요. 그렇죠. 뒤에 뭐 깔고 해도 무섭죠? 네. 이렇게 무릎을 펴고 눕는 게 네. 되게 무섭더라고요. 무섭죠. 뒤에서 받아준다고 해도. 그럼 누가 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 받는 사람은 없었고 그 촬영장의 모든 스태프분들 네. 제 것까지 네. 이제 패딩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그쵸. 이렇게 푹 누웠습니다. 아, 그래서 별 어려움 없이 그냥 한두 네네. 번에 촬영한 건가요? 네. 제일 고생한 씬은 뭐였나요? 뮤직비디오 보니까 바람도 좀 있고 하던데 특히 야외 씬들은. 맞아요. 그 야외에 공중전화 박스. 그거는 거기 설치한 거죠, 일부러? 예, 거기다 설치한 건데 너무 추웠어요. 너무 추운데 의상이 반팔인 거예요. 예. 다 입김 나고 패딩 입고 있는데. 막 반팔 원피스 그것도. 양말에다가 여러분 슈즈 신고 막. 그래서 좀 추웠군요. 좀 너무 추워가지고 달달 떨려갖고 예. 립싱크를 하잖아요. 네. 싱크할 때 너무 턱이 막 움직여가지고 그 정도로 추웠어요. 네, 그게 조금 어려움이었지만 너무 재밌었죠. 그 실내에서는 또 막 직접 밴드들 다 들어오고 막 유나 씨 막 네. 건반 치고 막 피아노 치고 이러니까 네. 막 저는 옛날 생각나더라고요. 유나 씨 어렸을 때 생각나는데 실제로 또 그렇게 찍어보니까 어땠어요? 촬영해보니까. 아 오랜만에 또 뮤직비디오를 찍을 때는 뭐 거의 대부분 립싱크로 그쵸? 찍잖아요. 네. 오랜만에 되게 소리내서 노래하면서 찍었어요. 아 거기서 네. 예. 마음에 좀 즐거움이 있었나요? 어떻게 옛날 생각 안 났어요? 어땠어요? 아 되게 뭔가 이 곡 자체가 울컥하는 느낌도 네. 있긴 한데 네. 요즘 약간 키워드가 청춘 이런 거잖아요. 맞아요. 저도 약간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어떤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네. 이 오른쪽으로 카메라를 보고 예. 그랜드를 치고 있을 때 그런 구도나 각도나 지미집의 움직임이나 예. 이런 게 되게 많은 추억들을 꺼내줘서 즐겁습니다. 맞아요. 예전에 건반하면 지미집 싹 돌고 네. 우리 유나 씨가 활동 그때 음악 방송 많이 한참 할 때 네. 그때 막 그런 추억의 카트들이 생각이 나네요. 네, 생각이 났더라고요. 이번에 뮤직비디오에도 여러분 그런 장면들이 담겨 있습니다. 네. 예, 추억 돋게 하는. 봐주세요. 0364님이 유나 언니 이번 리피케지 앨범 책
너무 이뻐요. 주변에서도 앨범 많이 하며 다들 이쁘대요. 어떻게 책으로 앨범을 낼 생각을 한 건가요? 저도 여러분 제가 보는 라디오 좀 보여드리면 이거는 어디 저 박물관 도서관에 꽂혀야 될 그런 느낌의 북입니다. 북. 네. 읽고 하기 좋은. 네 맞아요. 진짜. 근데 이거는 누구 아이디였나요? 이렇게 책 처럼 만들자. 이 겉 표지도 이렇게 약간 두께감 있게. 아 이거는 기획 단계에서 처음 대표님이 말씀하셨는데 네. 저희들이 조금씩 조금씩 디벨롭을 시켜 나가면서 네. 결국에 흰색 양장본 느낌으로 이렇게 출간이 되었습니다. 맞아요. 이거는 이제 CD라는 느낌보다는 진짜 그냥 출판된 책에 가까운 네. 안에 보면은 유나 씨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 이렇게 욕조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씬이 진짜 많아. 이번 뮤직비디오도 욕조에 살포시 앉아서 라이브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다 누운 이런 씬들. 네. 이때는 안 추웠나요? 욕조? 아 저건 온수였어요. 아. 물을 데펴주셔가지고 따뜻했고 그 사진도 들어있지만 앞에 이제 이야기들이 조금 쓰여 있어요. 예. 또 직접 참여를 해서 네. 적어놓았던 예. 그런 약간의 간략한 스토리들이 있는데 네. 함께 연상해 주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블랙홀을 들을 텐데 저 이 곡 네. 너무 좋은데 곡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직접 만들었으니까요. 유나 씨가 네. 언제 처음에 이 곡을 생각을 했는지. 이 곡은 진짜 오래 걸렸어요. 네. 완성하는데 뭐 트랙도 네 트랙 정도 만들었고 되게 여러 가지 만들었었는데 이 노래의 내용만 먼저 말씀드리면 그 블랙홀이 생성되는 과정을 혹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이야기하면 그게 별의 시체거든요. 예. 별이 이제 터지면서 중력에 의해서 빨려 들어가는 곳이 블랙홀인데 그 블랙홀에는 빛조차도 빨려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예. 약간 판타지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 별이 빛나던 순간과 마지막을 보는 어떤 소녀가 화자가 나는 네가 빛나던 시절을 기억할 거다. 그러니까 까만 밤하늘 안에서 누구보다 어두운 블랙홀 너를 찾아낼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런 스토리를 듣고 노래를 들으면 이게 또 다르게 들립니다. 블랙홀 흐르고 있고요. 잠시 후 4부 이어드려요. 둘이서 함께 허밍으로 노래를 들려준다는 의미로 듀엣 큐. 절대음감 박수영과 윤하가 허밍으로 퀴즈를 낸다는 의미로 듀엣 큐. 노래와 퀴즈가 어우러진 신개념 음악 퀴즈쇼 듀엣 큐. 노래 제목이 퀴즈의 정답이 되도록 발상을 살짝 비틀어서 아이디어를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유나 씨와 제가 허밍을 해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싱어송라이터 유나 씨와 제가 허밍으로 멜로디만 들려드릴 텐데요. 이 멜로디를 잘 듣고 허밍을 잘 듣고 어떤 가수의 어떤 노래인지 두 가지를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해볼게요. 여러분 요겁니다. 아 유나 씨가 야 유나 씨 이렇게 저음으로 하는 걸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제가 너무 음을 낮게 잡았죠. 아니요 괜찮습니다. 아, 너무 미안합니다. 아니요 다 되네. 제가 저음으로 잡아도 유나 씨가 저음에 맞춰주시네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기문자 고릴라로 정답 보내주세요. 누구의 어떤 곡인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힌트송 나가요. 날 대신 사랑한다 내게 너대 참 신기하지. 힌트송
내용은 윤하의 빗소리였습니다. 오늘 비 소식도 살짝 있고 한데 이 곡 들으니까 아니 여러분 이 곡이 10년이 훌쩍 지난 곡인데 그 당시에 어떻게 이런 감성으로 그 옛날에 이 곡을 만들었을까. 진짜 윤하 씨 목소리, 예, 목소리도 너무 클래식이고 아이. 지금 들어도 너무 좋네요. 빗소리. 아이,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곡입니다. 신청해 주셔서. 예. 아, 여러분 신청곡으로 또 많이 넣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0062님이 주셨습니다. 네. 김민종의 착한 사랑. 이게 그거죠. 그대여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곡을 부르지 않았어요. 아, 우리 그 곡 안 불렀는데 착각을 또 해주셨어. 이분이 7340님이 주셨습니다. 김현식의 비처럼 음악처럼. 네. 아, 이 노래도 저 너무 좋아하긴 하는데 이 노래는 아니었지만. 예.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난 당신을 생각해요. 이 노래인 거죠? 아, 여러분 진짜 목소리가 명품이네. 지금 빗소리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목소리가 명품이야. 지금 들어보니까 이 곡도 한 20년 지난 곡이거든요. 이 곡도 한 30년쯤 됐을 수도 있어요. 좀 근데 윤하 씨가 지금 부르니까 너무 진짜 그냥 요즘 노래 같고. 아, 이 노래 너무 좋죠. 아, 여러분 우리가 이 곡을 부르진 않았지만 윤하 씨 목소리로 이 곡을 들어보네요. 오늘 8624님이 주셨습니다. 이문세님 빗속에서 느낌이 물씬 납니다. 빗속에서. 잠깐 이 부분 멜로디가 뭐였더라? 저는 이 멜로디가 잘 기억이 안 나요. 빗속에서. 빗속에서가 비 내리는 거리에 그 노래가 아닌가요? 그 곡인가? 그거 맞는 것 같은데요, 은하씨? 그대 모습 생각해. 그거 맞아요. 그거 맞아요. 그 곡이에요. 이룰 맞아. 수 없었던 이거 대단하시네. 그래도 근데, 이거 이 많은 가사를 사실 네. 비 노래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얼추 지금 비슷하게 가사를 어떻게 맞춰가면서 노래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 얼추밖에 몰라요. 제 노래도 가사를 너무 까먹어서. 근데도 어떻게 이거 지금 가사가 사실 우리도 잘 모르니까 근데 네. 너무 비슷하게 지금 맞춰서 해주고 있어요. 그 곡이 맞습니다. 빗속에서. 네. 그리고 안태환님 주셨습니다. 비와 당신 이젠 괜찮은데 사랑 따윈 져버렸는데 여러분 같은 난 눈물이 날까. 아이고 갑자기 막걸리에다가 부침개 먹고 싶네. 아니 근데 이 곡도 너무 좋다. 여러분 이거 여성 보컬로 네. 이렇게 또 들으니까 느낌이 너무 달라가지고. 럼블피쉬가 한번 불렀었죠. 맞아요. 불렀었어요. 맞아요. 진짜 오랜만에 또 이걸 들어봅니다. 2383님 주셨습니다. 헤이즈의 비도 오고 그래서. 이거 한번 부탁드려요. 비도 오고 그래서 네 생각이 났어. 생각이 났어 그래서 그랬던 거지 좀 별거 없지. 뭐 별거 없지구나. 네. 여러분 이거 가사를 윤하 씨가 알고 있는 게 대단해요. 사실 이거를 가사를 근데 평소에 노래를 많이 들으시네요. 이거 네. 다른 사람 노래를 지금 갑자기 생방송에 아무리 두 소절이지만 이 가사를 외우기가 쉽지가 않은데 두 소절밖에 못합니다. 근데 진짜 헤이즈 씨 곡도 다 이렇게 다 듣고 계시네요. 너무 좋아해요. 네. 0608님이 주셨습니다. 윤하의 서쪽 하늘. 이거 한번 듣자. 이거 한번 듣자. 근데 제 노래 가사를 모르겠어요. 큰일 났어. 이게 서쪽 하늘. 아... 이게 여러분 참 신기한 게 본인 노래는 이렇게 가사 생각이 안 나고 그죠? 네, 맞아요. 다른 사람 노래 본인 것 좀 들어요. 본인 노래 서쪽 하늘 이런 거 좀 들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큰일 났네. 지겨워가지고 잘 안 듣게 돼. 곡 만들 때 워낙 에너지를 쏟으니까. 예, 네, 맞아요. 서쪽 하늘. 서쪽 하늘로 노을은 지고 이젠 슬픔이 돼버린 그대를 다시 부를 수 없을 것 같아 또 한 번 불러보네. 근데 감성이 또 그때랑 지금이랑 많이 너무 다르죠. 달라. 아니, 본인도 부르면서 알겠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또 세월이 지나면 또 변하고 자기 노랜데도 달라지네. 리메이크 앨범 한번 하셔야 되겠다, 윤하 씨. 그러게요. 진짜 한번 해줘야 돼요. 왜냐면 네. 비밀번호 486 막 이런 10년 된 곡들이 계속해서 지금 신청곡이 들어오는데 네. 윤하 씨가 지금 다시 부르면 다른 느낌일 것 같은 거예요.
아 이게 사장님 듣고 계시나 대표님? 대표님 우리 유나 씨 이제 예전에 아까 비처럼 음악처럼 이런 것도 그렇고 또 뭐 비와 당신 이런 것도 그렇고 리메이크 앨범 비 노래로 한번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어, 네. 그럼 제가 꼭 살게요. 네. 아, 대표님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우리 유나 씨 리메이크 앨범 꼭 부탁드려요. 자 읽어드린 모든 분께는 오답자였지만 선물 초콜릿이 가고요. 정답자 발표하겠습니다. 8419님 주셨습니다. 네, 우산 에픽하이 윤하 오늘 날씨에 딱이네요 하셨고요. 네, 주희빈님. 윤하 우산이네요. 소연 언니 오늘 완전 성공. 아유, 아유 제가 성공한 거죠. 오늘 완전 진짜 윤하 씨하고 듀엣하고 저 성공했어요. 예. 김순희님. 우산 윤하 씨 에픽하이와 콘서트 소식 있잖아요. 맞아요. 자세히 얘기도 좀 해주세요. 이 세 분께는 선물 가고요. 자, 네. 5월 달에 열리는 거기 네. 가면 어떻게 우산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나요? 어떤가요? 네. 아유 에픽하이 오빠들이 네. 콘서트 하는데 게스트로 올 수 있니 물어봐서 가야죠. 아 오빠 당연히 가야죠 네. 했는데 3일이더라고요. 그럼 3일 다 가는 거예요? 네 오! 3일 다 가는데 오! 또 4회더라고요. 아. 하루는 또 2회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또 선배님들을 모시러 제가 스포긴 한데 네. 앵콜까지 기다리래요. 그래서 거의 제4의 멤버로 함께 하는 거나 다름 이건 수익을 N분의 1 해야 되지 않나. 아, 수익은 뭐 그게 되겠죠. 아니 근데 여러분 우리가 네. 사실 이게 만약에 하루만 게스트면은 네. 그거를 날짜를 티켓팅을 막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네. 유나 씨 목소리 들으려면 근데 4회를 다 하면 네. 어느 날 가셔도 유나 씨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아 요즘에 앵콜 목소리를 낼 수 없으니까 앵콜을 네. 외칠 수가 없잖아요. 안 되죠. 이거 박수밖에 못 쳐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래 힘드시겠지만 네. 저 뒤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으니까 예. 꼭 앵콜을 아주 우레와 같은 박수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대단한 스포를 한 겁니다. 사실 에픽하이 분들이 듣고 깜짝 놀랄 수도 있어. 아 외국에 있어서 지금 못 들을 거야. 그 틈을 타서 다 얘기해버려야지. 영어 기밀. 영어 기밀 4회를 유나 씨가 나간다고 여러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AI 가사 낭독 퀴즈를 이어갑니다. 오늘은 스페셜하게 싱어송라이터 윤하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윤하 씨가 지금부터 가사를 감정 없이 읽어드립니다. AI처럼 가사만 듣고 그 가수와 제목, 누구의 어떤 곡인지 두 가지를 함께 보내주세요. 하루에 네 번 사랑을 말하고 여덟 번 웃고 여섯 번의 키스를 해줘. 자, 뭐 너무 유명한 가사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어떤 곡일까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정답 주시고요. 힌트송 나가요. 난 다시 꿈을 꾸게 되었어. 그대를 만나 고부터 그댄 나의 초라한 마음을 받아준 순간부터 힌트송이었습니다. 정세운 비밀의 화원. 이 곡도 리메이크 한 거거든요. 정세운 씨가. 네. 아우 아주 노래 잘해요. 정말. 너무 잘하죠. 정세운 씨 네. 노래 잘해요. 예. 요즘에 막 요리하고 막 너튜브 또 이런 거 하고 있던데 정세운 씨 곡을 빨리 써서 또 앨범이 나와야 되는데 보고 싶습니다. 다 작업 과정에 요리도 있고 네. 게임도 있고 그런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제가 너무 독촉하나요? 네. 유나 씨. 유나 씨가 리메이크 앨범 빨리 만들어서 진짜 돌아와 주길 바라고 오래 있겠습니다. 오래 넘기지 말라고. 오래 넘기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독촉을 했어요. 유나 씨 오래 넘기면 안 된다고. 예. 리메이크 앨범 너무나 기대됩니다. 먼저 오답자긴 한데요. 네. 0364님이 주셨습니다. 네. 언니 요즘 비밀번호 4885로 불리는 거 알고 있어요? 이거 알고 있어요? 비밀번호 4885. 네. 4885 이거. 하도 들어가지고. 영화 추격자. 예. 네. 뭐 4885. 패러디죠. 예, 맞아요. 김미라님 주셨습니다. 이하이의 1, 2, 3, 4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할 거야 1, 2, 3, 4 어머 네. 이거는 이하이 씨도 너무 좋아할 것 같아. 아, 이 노래 너무 좋죠. 이 유나 씨 진짜 내가 이래서 리메이크 빨리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노래 진짜 남의 노래를 여러분 이렇게 찰떡같이 소화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근데 보니까 후배들 노래도 꿰고 계시네. 아이 너무 좋죠. 네, 이거 너무 좋은 곡입니다. 좋은 노래가 많아가지고요. 네. 이
요 두 분께는 초콜릿이 선물로 가고요. 네. 정답자 발표합니다. 3012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유나 씨의 비밀번호 486이에요. 7101님. 유나의 비밀번호 486입니다. 유나 팬 홀릭스여서 너무 행복합니다. 와, 저 사랑해요. 62 68님. 유나 목소리 들어서 너무너무 좋아요. 유나 비밀번호 486이네요. 네, 맛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분께도 초콜릿 선물로 갑니다. 잠깐만요. 명곡입니다. 윤하 기다리다를 끝곡으로 전하면서 인사드리려고 하는데 아니 말도 안 돼. 시간이 벌써 갔다고요? 저 30분짜리였어요? 아니에요. 1시간짜리였어요? 어... 근데 왜 이러지? 윤하 씨 오늘 라디오 안 나왔으면 어쩔 뻔했어요. 진짜 어쩔 뻔했어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런 어... 윤하 씨 곡을 네. 써놓은 곡도 많이 있잖아요. 아, 그냥 발표를 그렇죠. 해요. 그럴까요 그냥? 네, 한 다섯 곡만 해서 발표를 너무 힘드니까. 네, 우리도 기다리는 우리도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윤하 씨 지금 가면 윤하 씨 앨범 언제 나와요? 내년에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 아니 근데 조만간 네. 뭐 풀앨범은 아니지만 네. 어떠한 형태로도 곧 나올 겁니다. 제발 네. 제발 부탁드려요. 네, 열심히 네. 또 이런 기회가 흔치 않기 때문에 네. 약간 시대도 도와주고 있는 것 같고 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하 씨의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 네, 여러분 유나 씨가 만드는 음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심사위원이 되셨어요. 네. 예, 그래서 어 이제 뭐 또 계속 홍보 뭐 하겠죠. 청춘스타. 네, 청춘스타고 예. 저희 프로그램은 심사위원보다는 엔젤 뮤지션이라는 그런 수식어를 가지고 어린 친구들 도전하는 친구들하고 함께 약간 호흡하는 그런 역할이거든요. 뭐. 큰 돈은 안 되더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나 씨가 바쁘지만 여러분 또 공들여서 앨범 나왔으니까 앨범 많이 들어주시고 네. 올해 안에 네. 다시 만나요. 네. 아, 네, 네. 올해 안에 우리 팬분들한테 인사 부탁드립니다. 올해 안에 러브 게임 네 꼭 한번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됐든 안 되면은 그냥. 그냥 와. 네. 그냥 올게요. 갑자기 지나가다 커피 사들고 올게요. 네, 여러분 유나 씨 앨범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올해 안에 다시 만나요. 안녕. 네, 건강 조심하시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다리다 잠들죠. 에러 에러 에러.